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어제짝에는 본작이 휴장으로 들어가면서 한산한 거래량을 보였었는데요. 자, 오늘 역시나 특별한 이벤트는 없지만 내일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있는 시장인 만큼 시장에 대해서 좀 제한적인 움직임 속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움직임들 안에서 어떤 해외선물 전략이 이슈한지 오늘도 저희 신세계 2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보고 계신다면은 채팅방을 활용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거래 등 이런 모든 불법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인데요. 이제 다시 좀 재개되면서 시장이 각 종목별로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장 휴장이었는데요. 그래도 해외선물에서 5일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이 컸었고요. 일단 각 종목마다 오늘 특히 좀 달러가 좀 강해서 그런지 좀 변동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약간의 변곡점일 가능성도 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또 신세계 많이 같이 봐주시면은 아마 좋은 포인트 아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변곡점들은 또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가격대이고 또 항상 확인을 하고 싶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오늘 놓치지 마시고 또 저희 신세계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김경인 PD. 네, 안녕하세요. 김경인입니다. 어제장에서 조금 쉬어가는 잠잠한 흐름 나왔다면 오늘은 다시금 조금 가격대가 상방으로든 하방으로든 출발하려는 움직임이 꿈틀꿈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ECB를 비롯해서 유럽 쪽에서도 몇 가지 이슈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소식들 들려오고 있을지 오늘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인 PD 역시 또 해설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같은 포인트를 좀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 시작인 만큼 저희 신세계 오늘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출연진분들 만나 뵙고요. 무엇보다도 화요일 저녁 신세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중점적으로 책임져 주실 마스터님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 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은요,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날씨 재팬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먼저 정말로 명절도 있고 해서 한 2주 보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금요일 날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또 제한된 움직임 내에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진입자를 봤었는데요. 금일 같은 경우 전일 휴장에 미국장 휴장 이후에 이제 또 나오는 움직임이다 보니 유럽 증시부터 벌써 당일 평균적인 진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천천히 기술적 분석으로 그리고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연휴도 끝났고 이제
이제 또 다시 재개되면서 오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을 뵙는 또 새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오늘 화요일 저녁 나이스티머 마스터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설물 전략 아주 꼼꼼하게 챙겨주신다고 하니까요. 2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마스터님, 나이스티판 마스터님과도 인사를 나눠봤는데 현재 구간 11시 3분 42초 지나가고 있는 시각입니다. 앞서서 시장 살펴보셨을 때 좀 변곡점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 지수는요, 2718.25포인트로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38%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역시나 같은 흐름으로 빠지고 있는데 S&P 비교해서 조금 더 깊은 낙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747.75포인트로 0.47%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EURFX 보시죠. EURFX 어제장에는 결국에는 종가는 1.24달러를 회복을 했습니다만 그 가격대 바로 오늘장 깹니다. 1.23480달러로 0.70%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 역시나 오늘장 하락폭이 좀 큽니다. 1350달러 지지가 됐었던 어제장에 비교해서 오늘장은 1350달러 이탈과 동시에 1340달러도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죠. 1339.5달러로 0.70% 빠진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돌 보시죠. 크루돌 역시 어제장에 62달러가 지지가 됐었습니다만 오늘장 62달러가 이탈되고 61달러 중반대 가격까지 밀리는 상황입니다. 1.15% 하락한 61.6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크루돌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어제장에는 만 달러를 회복했던 비트코인 선물 시세 그리고 현물 시장 안에서도 좀 회복세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인데요. 일단 만 달러 지지가 된 채 만 1640달러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16% 넘는 현재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승세가 좀 탄력을 받으면서 만 164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주요 종목들의 현재 시세를 살펴드렸는데요. 골드와 유로 FX 그리고 크루돌까지 좀 상당 부분 빠지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주요 가격대가 좀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고 비트코인 선물 시세 같은 경우에는 만 달러 지지된 이후에 만 천 달러까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오늘의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세 살펴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 어떤 뉴스 나오고 있는지 김기현 PD 통해서 먼저 정리한 이후에 전략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블랙락 쪽에서의 미증시 전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 세제 개편안에서 이뤄졌던 감세로 인해서 효과를 보는 부분이 예상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지수 이슈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러화가 지금 상승 중이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채 금리를 따라서 지금 상승 국면에 놓여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메르츠뱅크 쪽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달러 지수가 바닥을 치고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경제연구센터에서 독일의 2월 경기 기대지수를 17.8로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치는 상회했으나 하락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다우존스 쪽에서의 분석인데요. 엔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루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펙의 사무총장 모하메드 바르킨도죠. 감산 협력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WTI가 아시아 거래에서 굉장히 좀 강세 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뭐 앞서서 이슈 점검하기 앞서서 현재 구간의 뉴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각국의 그런 뉴스들과 그리고 달러에 대한 부분은 미국채 금리에 따라서 좀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달러 인덱스가 현재 부분까지 크게 좀 반등을 하는 흐름 속에서 유로 FX와 금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가격대인데요. 잠시 후에 좀 구체적으로 종목별로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각 시세 와 뉴스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오늘 출연진 분들과는 어떤 이슈를 다루게 될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S&P 500인데요. 러시아 스캔들 재부각 속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은 어제장의 가격보다 더욱더 빠지면서 S&P와 나스닥 모두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S&P는 2710선에서 좀 중반대 가격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2716포인트 움직이고 있는 S&P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유로FX입니다. 달러 반등 시도에 따른 하락세가 발생하면서 현재 구간 1.24달러 이탈된 채 1.2350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유로FX 현재 구간에서도 전략 짜드리도록 하죠.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을 때 좀 1% 넘는 급락을 보였었는데요. 중동 불안과 그리고 추가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좀 반등세를 보였습니다만 현재 구간은 다시 그 가격대 제자리를 갖다 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61.65달러 움직이고 있는 크루드오일 역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통화정책 방향성 발언을 앞두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달러 인덱스도 반등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골드에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134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오늘의 이슈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종목들 별로 좀 하락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수도 빠지고 있고 유로,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오늘 네 가지 이슈는 모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먼저 S&P 500부터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 어제장에 저희가 이 시각에 같은 시각에 봤을 때 똑같이 빠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제장에는 본장이 좀 휴장으로 들어가면서 좀 한산한 거래량 보였고요. 오늘은 다시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20분 후에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될 예정인데요. 잠시 후도 뭐 지켜보도록 하겠고 현재 구간에서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 500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 500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김정철 해설위원님 홀로 업이시고요. 저와 마스터님 그리고 김경인 PD까지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S&P 500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엇갈린 의견이 해설위원님과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해설위원님 왜 홀로 업을 들어주셨을까요? 일단 네. 업이라는 이유는 일단 뭐 정확히 보자면은 이제 오늘장까지는 사실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의사록 나오기 전에 약간 관망 심리 그런 심리들이 좀 작용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업이라고 얘기 드리는 건 이유는 다음 주까지 흐름에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경기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경제 상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자, 경기가 좋아지는 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려면은 그러니까 경기를 공부를 할 때요.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건 뭐 대학교 때 다 공부하니까요. 다 공부하는데 후행 지표가 이제 경기가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지표예요. 확인하는 지표인데 이 후행 지표가 확인을 하려면은 후행 지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자, 첫 번째 단계 후행 지표가 괜찮으려면은 고용이 괜찮아야 됩니다. 고용이. 그래서 네. 미 연준이 계속 실업률 불과 2년 전만 해도 실업률만 죽어라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그 고용이 어느 정도 차게 되면 그다음 뭘 보느냐? 실질 임금을 봅니다. 임금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그때 타이밍에 우리가 나왔던 게 뭐냐면 토마 파게트 21세기 자본 책이 나오면서 이제 실질 임금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이 막 돌았던 게 작년이에요. 작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임금이 높아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었겠죠. 벌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소비 단계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소비 단계 그 다음에 그래서 소비 어떻게 됐냐 소비가 올랐느냐 줄었느냐 가지고 엄청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 미국 경제가 살아난 게 소비가 확인이 되니까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뭐냐 지금 단계 바로 이 지금 단계죠. 물가입니다. 물가. 그러니까 네. 소비가 많아지면 결국 물가가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올라온 단계를 봤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물가지수 나왔는데 0.5%. 네, 그래도 네.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시장 반응인가요? 저는 그 반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 나오긴 했지만 이게 오히려 좋은 거다. 물가 상승률 더 높아도 좋다. 왜냐하면 최근에 유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거 반영하고 플러스로 경기 좋다는 얘기와 다름없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2695 라인 쪽에 물론 한번 터치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왔다 소폭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네, 보여줘야 네.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경기 사이클을 쭉 돌려보시면 그러면 이제 물가 끝났죠. 그럼 물가 끊은 그다음 뭐냐? 그다음은 버블이 필요합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버블이 필요하죠. 조금 더 버블이 쌓이고 쌓이면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수가 크게 밀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밀릴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밀릴래야 밀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지수가 깨진 적이 크게 없어요. 20%, 25% 이상 깨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을 확인해 보면은 조정도 항상 소폭 조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물론 지난 2주, 1, 2주 전까지만 해도 정말 2주 전이죠. 2주 전까지도 좀 극도의 불안감이 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제가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밀리는 상황에서 쌍바닥 만들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올라갈 거다라고 계속 얘기 드렸던 게 실제로 지금 좀 올라왔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다음 상황을 보긴 해야 되는데 이 다음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살짝 조정 주고 다시 올라가는 다음 주 흐름에서 다시 재차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미국 실적 발표 지금 소매업체들 지금 실적 발표가 나올 타이밍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상당히 좋았습니다. 소비 네. 시즌 보시면 물론. 이 소비 시즌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중국의 광군제 이후로 춘절까지 이어진 소비 이슈 선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 소비 이슈 선점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장악했고 미국 이슈 밀렸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중국이 광군제를 괜히 띄운 게 아니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미국의 소비 이슈 선점을 먼저 자기들 가져가고 그러면서 중국 내에 있는 소비 관련한 그런 섹터들의 공장들 전부 다 돌리기 위한 경제 성장에서 미국 패권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물론 중국한테 이슈 선점 뺏겼지만 그래도 미국 내 소비는 괜찮았다. 그런 부분 우리가 감안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좀 많다. 이런 의미에서 예, 업을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금리 인상에 대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고용과 물가에 대한 부분. 현재 부분에서는 물가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시장의 모습 속에서 이런 지수의 흐름을 또 살펴드렸는데요. 일단 금리가 좀 낮은 상황에서의 증시 하락은 좀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을 좀 주셨고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번에도 크리스마스 시즌 때도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판매에 대한 실적이 좀 상향되면서 그 부분이 이 지수를 견인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을 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홀로 좀 업에 대한 의견 지수에 대해서 좀 드려봤고요. 자, 이어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 지금 뭐 업앤다운으로 먼저 좀 확인했는데 김경윤 PD 뭐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네, 일단 지금 지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우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여러 지금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마켓에서 2.2% 정도 하락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국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본장에 들어서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다우가 좀 하락의 탄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역시 좀 각각 좋지 못한 시작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2.908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추세가 투자자들로 하여금 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서 연준이 예상보다 좀 빠르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공포감에 좀 빠지게 만들고 있다라고 외신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실적 시즌 이어지는 만큼 개별 종목 흐름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월마트 같은 경우 지금 좋지 못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또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애널리스트들의 이 기대치를 넘어서는 분기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좀 향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우선 내일부터 연준의 이 구성원들 연설이 이어질 전망인데 오늘은 아무도 연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망하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오프닝에서 전달해드렸던 이 블랙락 쪽의 전망을 좀 자세하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는 미증시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으로 인해서 기업 이익이 좀 확충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뷰를 내놨다라고 하는데요. 이쪽에 이 블랙락의 수석 증시 전략가의
의견입니다. 현재의 펀더멘탈적 스토리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분석을 하면서 2월 들어 이 증시가 조정받았던 부분 중에서 많은 부분이 이미 좀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락에서는 투자자들이 세제 개편안과 이 기업의 소비 플랜의 효과를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상승할 국면이 좀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매우 건설적인 입장으로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강력한 부양책을 적용받고 있다고 본다라면서 이 감세하는 등이 없고 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런 강력한 상황이다라고 매우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지에서 좀 경기 개선세가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에서 일어나는 것만큼 강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낙관적인 뷰를 내놓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블랙락 쪽에서 봤을 때 미국 기업들에 대한 올해 실적 전망치 기록적일 정도로 상향 조정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 이 실적 성장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역시나 이런 전망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인해서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 그리고 실제 물가가 상승하면서 주식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질 가능성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이 미증시의 랠리 이어질 것이다 라고 블랙락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증시에도 좀 악영향이 미쳐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제 올라온 기사에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를 표명할 때 트위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 24시간 동안에 14번이나 이 트위터를 한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본인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약간 좀 초조해하고 있다라는 심리를 좀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이 플로리다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이 총기 난사에 대해서도 이 FBI 쪽에서 이런 미래의 총기 난사범에 대한 조사를 게을리하면서 나의 관련된 이런 러시아 스캔들 관련된 수사에 너무나 많은 힘을 쏟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막지 못했다라고 이런 안타까운 사태를 좀 정치적으로 인용하는 의도까지 보이면서 굉장히 많은 미국 국민들의 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현실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러시아 스캔들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라든지 증시에도 그만큼 당연히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월마트가 프리마켓에서 이제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우 선물 하락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개장을 한 9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 안에서 지금 본장이 어떻게 출발할지 또 지수 선물 쪽에서는 지금의 하락세가 좀 전환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함께 좀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은 국채 10년물 금리가 2.908까지 상승하면서 투자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함께 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두 분께서 좀 지수에 대한 시황적인 부분과 현재 흐름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전략이 더욱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가격대 안에서 현재 투자하실 분들에 대해서 좀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 있을지 부분을 또 같은 의견 들어주신 날씨그만 마스터님에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분위기 안에서 어떻게 좀 매매 포인트가 나올까요? 네, 지금 미국 본장 개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본장 개장 이후에 좀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아시아장에서만 일단 움직임 자체에 나온 것으로 보면은 네, 일단 120틱 차트 좌측 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고점을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좀 강한 하락세를 나타냈었습니다. 다만 위쪽으로 아직은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금일 2728.25 시가라인 갱신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매도 뷰로 일단 대응하신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좀 자세한 이유로는 일단 30분 봉 차트 우측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고점으로부터 지금 제가 20선 위주로 일단은 네, 선을 추세선을 끊어 놨는데 쉽게 20선을 갱신하지 못하면서 일단은
네, 계속 아래쪽으로 저점을 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김정철 회선 위원님이 얘기해줬던 것처럼 2600 지금 90라인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하락세로 바닥을 만들어준 이후 저점을 올리면서 고점을 높이지 않느나 아직까지 추가적인 조금 하락세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운의 의미를 드린 이유는 네,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금일 일단 시가라인 갱신 전까지 좀 매도뷰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가라인에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라도 정거래 고가 라인 부근 지금 120틱 차트 좌측 화면을 보시다 보면은 쉽게 위로 고점을 갱신 못했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라인 때들은 충분히 다시 한번 저항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시가 라인 이후에는 짧게 매수로서 대응을 다만 시가 라인 갱신 전까지는 좀 매도뷰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운의 의미를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분위기를 좀 가격대별로 좀 상세하게 말씀해드렸는데요. 오늘의 시가를 좀 회복을 한다면 매수적인 관점 으로 열려 있다. 하지만 뭐 앞서서 김정철 해설위원이 말씀처럼 지수가 한번 좀 눌러주고 난 다음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흐름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2690 정도까지 좀 바닥을 확인하고 이후에 또 이 가격대가 이탈될 시엔 좀 추가적인 하락세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가와 그리고 일단 269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포지션 좀 분별해서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정말 상세한 의견 시장에 대한 분석까지 좀 도와드렸고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오늘 좀 하락세 같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유로 FX인데요. 자, 어제장에도 1.24달러 전후로 좀 등락을 거듭을 하다가 오늘장은 1.24달러를 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23740달러로 0.49%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되는 달러의 반등에 이어서 유로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현재 구간에서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보고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유로 FX입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모두 네, 올 업에 올 다운에 대한 의견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는 지금은 모두 좀 다운 하락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다운의 의미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로에 대해서 김유영 PD 먼저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잠시만요. 네. 달러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유로는 당분간 좀 하락을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커져가는 이 재정 부채로 인해서 경기가 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하지만 이 달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있지만 향후 전망은 좀 어두운 상황이다라는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좀 약화 국면이었는데 이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긍정적인 요소가 악재들로 인해서 상쇄되는 국면이기 때문이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올해 이제 미국 외에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연준의 통화 정책을 따라갈 것이다라는 점이 달러의 약세의 원인으로 꼽혔었는데요. 이후 이제 문우신의 약달러 선호 발언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좀 약세 요인으로 이 부분이 꼽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 부채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좀 커져가면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달러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에 위치한 한 스미토모 위치 은행에서는 달러가 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인데 지금까지 하락을 해왔는데 하락 이유는 계속해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재정 적자가 가장 메인 포커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수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감세안과 또 대규모 이 지출 계획으로 인해서 이미 지금 현재 좀 잘 굴러가고 있는 경기를 과열시키거나 또 의도치 않은 인플레이션 상승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좀 경고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또 이번 주 많은 연준 구성원들의 연설이 있는 만큼 이 연설들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에 대한 숏 포지션이 좀 일부 철회되는 모습을 볼 수는 있다라는 또 의견도 덧붙였다고 하고요. 유로 단독적인 움직임만 보자면 지금 뭐 이슈가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ECB의 이 통화정책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지난해 유로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유럽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매매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지금 독일의 3인당이 지금 현재 연정 구성에 대한 막바지 합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이 3인당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에서 현재 이 독일의 극우파죠. 독일을 위한 대안에 굉장히 그 지지율 추월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지율이 생각보다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메르켈 총리의 입지도 좀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 이탈리아 역시 3월 4일에 총선을 치를 예정인데 다수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네. 봐서는 아무래도 지금 산발적인 지지율을 얻어서 여러 정당이 좀 이끌어가게 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상황으로 종합해 봤을 때 유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유로에 대해서는 하락에 대한 요인이 많이 좀 존재하고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도 또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유로 FX에 대해서 외신 쪽의 의견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유튜브라든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유로에 대해서 현재 구간에 좀 가격대가 나오고 있는지 접근이 좀 용이한지 많은 분들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바로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오늘 아침부터 해서 이제 좀 강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방금 이 신세계 전인 톡스타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좀 강한 매도세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항상 강한 추세가 발생될 때는 눌림이라는 게 분명히 발생이 합니다. 그래서 그 눌림 자체가 좀 크게 올 때는 당일 고점으로부터 저점까지 한 2분의 1 지점인 제가 지금 차트상 보시면 중심선 설정을 지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다 했었을 때는 1.238 지금 70 라인까지는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라인 자체를 갱신한다 하더라도 확실한 매수세라기보다는 안전하게 중심선 위로 올라타고 나서 1.23945 라인 자체를 올라타버리면은 그때부터 분명히 또 매수세로 전해들 때는 네. 눌림을 주고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먼저 오늘 당일 절반이 이 중심선 부근에서 한번 저항을 받는지 네 저항을 받을 때는 이럴 때 매도 대응으로 그 대신 비중을 좀 줄이셔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다만 20선 부근을 강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못 뚫고 다시 한번 양봉 두 개로 지지를 받으면서 오르려는 모습이 보일 때는 단기적으로 좀 매수세로 좀 전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네. 변곡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흐름을 봤었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30분봉 차트를 보면 쉽게 지금 위쪽 상단에서 1.258 라인 자체를 갱신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S&P500에서도 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래쪽을 좀 확인하는 모습을 네,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유로FX 30분봉 차트에서도 아래쪽으로 추가적으로 내려올 때는 지금 1.232 라인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조금 더 강한 하락세로 인해서 밀릴 경우에 1.230 라인까지라고 제가 오늘 투자 전략을 가치도 지금 시향으로 계좌를 했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일은 시가 고가 라인 부분까지는 단기적으로 매수세는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좀 매도뷰가 유리하다. 그리고 데이트레이딩 입장에서도 위쪽에서 차라리 올라왔었을 때 좀 매도뷰로 네 오늘 일단은 최초 당일 저가 라인까지만 하더라도 당일 움직임이 지금 거의 한 200틱 정도 움직였기 때문에 한 100틱 정도의 네, 좀 추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에 대해서는 오늘 짱 뭐 앞서서 또 톡스타 프로그램 안에서도 또 마스터님이 또 스타로 네. 출연하셔서 많은 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렸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도 뭐 같은 뷰입니다. 일단 유로 FX는 매도적인 부분으로 오늘 짱 좀 대응을 해보셔라라는 매도 우위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시가와 고가 라인까지에 대해서는 좀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좀 몰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로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좀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1.232 라인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하락 폭까지 좀 기다려 보시라라는 그런 말씀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31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해설위원님 네, 의견까지 좀 추가적으로 네. 듣고 오늘의 뉴욕 증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경기는 좋습니다. 경기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약간 정치적 불확실성, 물론 미국도 불확실성이 있고요. 미국도 지금 3월 언제인가요? 3월 초
초, 제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초까지 다카라 그래서 이제 이민자 관련 법안 관련해서 협상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는 현재 상황인 거죠. 그리고 그 상 맞물려가지고 또 미국, 러시아 스캔들도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쪽에서는 일단, 3인당이 사실상 항상 제 2당을 계속 해왔어요. 해왔는데, 3인당이 이번에 역전된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긴 합니다. 왜냐면, 상당히 이제 극우파거든요. 독일 극우파 쪽인데, 독일 극우파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득세할 경우가 사실 메르켈 과연 리더십에 영향을 받을 만한 수준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어느 정도 좀 그래도 3인당, 그러니까 뭐 메르켈 정당은 아니지만, 이제 연정 구성할 수 있는 파트너죠. 근데 3인당이 너무 인기가 없는 거죠, 지금. 인기가 너무 없는 부분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유로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부분을 끼치는데, 이제 최근에 좀 밀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제 22에서 이제 부총재 선임하는 이슈가 좀 있어요. 있는데 22 부총재 같은 경우 원래 후보가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사퇴했습니다. 한 명이 사퇴하면서 스페인의 권더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스페인 중앙은행 총재인데요. 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스페인에서 이걸 가져가게 되면 아일랜드 쪽에 사퇴를 했거든요. 가져가게 되면 지금 약간 그래도 그쪽에서 돌아온 순번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아일랜드나 이쪽 아니면 북유럽이나 약간 이쪽에서 나와야 된다. 뭐가 나와야 되냐? 차기 22 총재이거든요, 이게. 차기 22 총재가 이쪽에서 좀 나와줘야 되지 않냐라는 걸로 분위기를 좀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22 총재 후보가 누구였냐면 첫 번째가 예스 바이트만이라고 독일 총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옛날에 드라이 총재랑 거의 벼랑 끝 기싸움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기싸움을 했냐면 거의 두 중에 하나는 죽자. 예, 한번 죽어보자.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언론 플레이까지 같이 했던 분인데 약간 성향을 얘기하자면 정말 강매파입니다. 강매파. 강매파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예스바이트만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20에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 지금. 물론 22 드라이 총재가 내년, 아직 먼 얘기입니다. 2019년이거든요. 2019년 제가 정확하게 임기가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하반기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가 임기긴 합니다만은, 일단 예스바이트만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이 부분이 약간 유로화의 강세에 약간 영향을 조금 유료 강세를 살짝 덜 강세가 나오게끔 하는 강세가 약간 꺾이게끔 하는 약간 그런 작용도 일부 좀 들어가지 않았나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22도 어느 정도 좀 약간 비둘기 쪽으로 조금 구성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비춰지면서 어느 정도 좀 유로 FX도 조금 타격을 좀 덜 받지 않나. 만약에 에스바이트만이 만약에 조금 이슈 조명받고 그쪽으로 거의 몰아가게 된다면 사실 유로화는 초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내년에 아마 그 부분에는 아마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번에 스페인의 곤더스가 부총재로 선임이 되면 뭐 솔직히 둘 중에 한 명 파퇴했으니까 무조건 되겠죠. 되기는. 만장일치가 나오는 게 좀 중요하긴 한데 그 부분을 아마 좀 감안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의 22 뉴스 이슈에 대한 부분도 함께 짚어드린 것 같습니다. 22 차기 부총재의 대긴도스 이 매파 시대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좀 짚어드렸는데요. 잠시 후에 또 외신 의견 통해서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35분이 지나가면서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개장과 함께 각 종목별로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개장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이 되면서 지수에 대한 방향성 먼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속보와 함께 앞서서 김경윤 PD 말씀드렸던 다우 지수는 100포인트 이상의 하락으로 시작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S&P 500 지수, 지금 지수 선물 지수부터 먼저 보시죠. S&P 지수는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 때 살펴봤던 가격대를 좀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03%까지 올라오면서 2728포인트로 상승 전환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좀 빠르게 반등하면서 0.04% 보합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775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부화권 움직임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도 함께 보시죠. 유로FX 같은 경우 0.45% 약보합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1.23775달러 선입니다. 아직 1.24달러에 대한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역시나 초반에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340달러 회복과 동시에 1344달러까지 돌파하면서 0.30% 약보합권이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 1% 넘는 하락세에서 1% 이내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1.92달러까지 후반대 가격대까지 터치를 하면서 다시 62달러를 좀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구간 61.90달러로 0.77% 약보합권이라는 점 현재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개장과 함께 비트코인 선물 시세는 또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세 보시죠. 자, 비트코인 선물 시세입니다. 14% 넘는 상승폭 유지가 되면서 11,51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네, 자, 지금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고 일단 본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반대로 또 선물 지수에서는 초반에 하락폭을 많이 만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 이슈 김경희 PD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달드렸던 것처럼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130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역시나 월마트가 가장 이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중에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S&P 500도 0.2% 정도 하락을 하는 가운데 통신주들이 가장 좀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0.3% 정도 하락하는 지금 국면입니다. 그리고 10년물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2.902%로 지금 올라왔다라는 의견도 함께 올라오고 있고요. 전문가의 의견이 함께 지금 덧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와 그 지지난주에 있었던 굉장히 좀 과매도 이 컨디션에 이어서 좀 지금 이제 회복 국면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또 이 1월에 있었던 최고치에서 한 10% 정도 하락했던 것을 봤을 때는 지금의 이 흐름이 지금 굉장히 일반적인 조정 이후에 찾아오는 일반적인 그 불마켓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흐름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경기의 이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견고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최근에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할 그런 잠재력은 아직도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증시 흐름 뭐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전문가 쪽에서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개장 이슈 좀 먼저 살펴드렸습니다. 3대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10년물 국채금리가 2.902%까지 올라갔다라는 점 개장 시세도 함께 뉴스까지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좀 빠르게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앞서서 1% 넘는 하락을 보여줬던 크루드오일인데요. 현재 구간 뭐 역시나 같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 소폭 좀 반등을 하면서 하락폭 많이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죠. 61달러 후반대까지 다시 반등하고 있는 크루드오일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크루드오일 전략 어떻게 나올까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김경희 PD가 저 다운이고요. 마스터님은 관망이시고, 네. 해설리님도 네, 관망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다운의 의견과 두 분의 관망 의견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관망이신 마스터님 의견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변동세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먼저 지금 금일 데이트레이딩 입장에서는 네. 조금 올라왔었을 때는 매도대응이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진대요. 네. 이 관망의 의미는 사실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을 때는 네, 저는 이러한 움직임이 보일 때는 무리하게 일단은 대응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지금 고가 라인 부근에서 지금 저가 라인까지 지금 약간 다시 한번 박스권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좀 가격대가 다시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때 대응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일단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당일 고점부터 저점까지 네, 몇 틱이 움직였냐면 정확하게 한 110틱 정도 움직였습니다. 네. 100에서 120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강조할 때마다 이러한 구간 자체가 지금 1차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올라왔을 때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 할 때는 62.10 라인 또는 지금 96 라인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제 61.96 라인이 사실 좀 강하게 좀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살짝 저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96 또는 추가적으로 한 62.10 라인까지 중심선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고요. 이 라인에서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매도 뷰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은 오늘 당일 저점인 61.50라인 부근 라인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160에서 180틱 정도 움직인다고 보인다고 했을 때는 네. 지금 추가적으로 61.30과 그리고 61라인 때까지도 네,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매수 대응보다는 차례 올라왔었을 때 매도뷰를 조금 보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현재 움직임 자체 보면 지금 눌림 자체가 패턴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금 중심선까지 못 올라오고도 지금 바로 이 라인에서 저도 지금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패턴 자체가 보였을 때는 네, 분명히 세 번 이상 네,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투자하는 분들이 이렇게 또 따라할 수 있게끔 이런 패턴을 다시 바꾸는 부분들을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변곡점, 차라리 당일 아래 저점에서 쉽게 갱신하지 못했을 때 변곡점에서 단기적으로 매수 대응도 네, 찾아보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관망을 들어주신 이유가 네, 설명이 되네요. 알고 왔습니다. 자, 일단 현재 뭐 초반보다는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은 62.10달러까지 좀 소폭의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61.50달러 그리고 그 아래로는 61.30 그리고 더욱더 좀 눌린 다음에 61달러까지도 좀 매도에 대한 뷰 좀 열어놓고 보시면서 이 매수와 매도 현재 가격대에서 좀 이런 레퍼토리라고나 할까요? 그런 네. 부분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가격대별로 좀 잘 확인하시면서 매수와 매도 두 포션에 대해서 현명하게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오펙 발목 잡는 미국의 셰일 오일로 인해서 이 상승세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또 타이틀로 저희가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61.7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 오일인데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같은 관망이잖아요. 네, 관망을 네. 얘기 드린 이유가 이제, 네. 쭉 상승을 했다가 지금 밀렸던 이유 같은 경우 이제, 오일 증가, 셰일 오일이 이제 증산이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는 이슈, 공급 이슈죠. 근데 공급 이슈를 우리가 좀 얘기 드리기 전에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그래, 지금 이때 보시면은, 그러니까 유가 최고 급등했을 때 이때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요. 기록적인 한파. 기록적인 한파가 있었습니다. 네네. 기록적인 한파가 있으면서 많이 썼어요. 많이 썼죠. 많이 쓰고 나서 이게 좀 이게 좀 지나가니까 이제 또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수요 쪽에 살짝 이슈가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공급도 많이 안 늘어나니까 사실 늘어나긴 했는데 애써 안 본 거죠.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 리카운트가 올라가도 아니야 쓰는 게 더 많아 이렇게 얘기를 계속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수요가 좀 적어질 걸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공급이 다시 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쭉 밀렸습니다. 쭉 밀렸는데 그럼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 지금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밀렸을 때 한참 이렇게 밀렸을 때 지난주 시추공수가 늘긴 늘었지만 많이 늘진 않았어요. 많이 늘진 않았다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약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추가적인 상승 확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시추 공수가 많이 늘었으면 이제 하락에 대한 확신이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시추 공수가 비대해졌다거나 이러면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에 대한 이제 의심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시추 공수가 안 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시추 공수가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내가 이제 석유를 파는 이제 내가 셰일 오일 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셰일 오일 업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셰일 오일을 팔려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유가가 좀 상승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시추공수 많이 팔 거란 말이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꺾였잖아요. 꺾이면서 우려가 생기니까 추가적으로 이게 상승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상 탐산하겠죠. 여기 지금 뭐 어디에 많이 있나. 지금 미국, 텍사스, 뭐 어디 아무나 뒤져가가지고 뭐 거의 석유가 있나. 땅만 파볼 거예요. 근데 이제 확인하겠죠. 실행은 아직 하기에는 뭔가 강한 상승 모멘텀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셰일 오일이 추가적으로 더 확
폭발적으로 또 지금 최근에 늘었던 것처럼 같이 늘어날 가능성은 약간 좀 적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조금 줄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요. 그러면 공급량이 줄면은 결과적으로 올라가냐? 또 그것도 또 사실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지금 수요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인 공급량은 많기 때문에 현재 미국 절대적인 레벨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몇 가지 변수들은 있습니다. 일단 중동 지역에서 지금 현재 터키가 신나게 쿠르드랑 쳐들어가고 있어요. 쳐들어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죠. 시리아니까. 시리아도 석유가 별로 안 나요. 예, 만약 리비아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난리 났을 거야 아마. 리비아는 석유가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크게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다음 달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다음 달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제가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던 푸틴 대통령의 이제 대선이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선이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유가 레벨에서 과연 만족할까? 이 부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좀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갑자기 지명 이름이 갑자기 외웠다가 생각이 안 나는데 러시아 지명 어렵잖아요. 막 무슨 스크 막 이렇고. 아, 그럼요, 예. 그럼요. 되게 어려운, 되게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살짝 지금 까먹었는데 그쪽 쪽에 지금 니켈 광산 있는 쪽인데 이게 푸틴하고 또 파트너 하나가 있는데 그 두 명이서 이제 같이 동등하게 소유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분쟁이 나고 있습니다. 분쟁이 나고 있으면서 이게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약간 좀 이게 푸틴이 무난하게 연임하느냐인데 지금 약간 그걸 좀 깨고 싶은 이슈들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상황 판단이 좀 쉽진 않다. 쉽진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시황적인 면도 그렇고요. 가격 레벨도 봤을 때도 61점 지금 현재 7호인데 지금 68사의 저항 라인 있고 그다음에 밑에 바로 하단에 60달러 59달러 후반, 60달러 초반대에 또 지지라인도 있어서 이 부분을 이제 확실하게 좀 넘어서 돌파해 주느냐가 중요한데 이 부분이 이제 정확하게 아직 움직임 자체도 그렇게 심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다.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 보자면 오늘 약간 소폭 관망하면서 방향 잡는 걸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또 전반적인 5일 크루드의 시황에 대해서도 먼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경 PD 의견도 좀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조금 전에 오펙의 사무총장이죠. 모하마드 바킨도가 월요일에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펙의 1월 감산 이행률이 현재 지금 133%다. 그러니까 목표치 이상 지금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018년 글로벌 오유 수요가 하루 160만 배럴가량 증가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오펙과 러시아가 올해 말에 이제 감산 협의가 만료될 예정이지만 지속적으로 좀 지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람코 상장이 지금 목전에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도 다른 산유국들이 가격대 유지를 위해서 좀 공급을 제한하는 것에 굉장히 좀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미국발 이 생산량 급증으로 인해서 오펙의 이런 자잘한 노력들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금 UAE의 그 에너지 장관이죠.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 오펙과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이 연합체로 인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과잉 또는 공급 부족 문제를 모두 피할 수 있다라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동맹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한다라는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상태에 굉장히 좀 만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국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UBS 쪽에서 향후 가격대에 대해서 전망을 내놨다라고 하는데 향후 몇 달간 오일 가격대는 하방으로 열려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그 오펙과 동맹국들의 이런 오랜만에 좀 합치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필요한 부분은 이 세기업 쪽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오펙과 다른 동맹국들이 줄여놓은 이 재고 부분을 세기업들이 다시금 채우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상승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이다 혹은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에 대해서도 다시 외신 쪽의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전달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루돌 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잠시 2부에서도 저희가 그 가격대에 맞춤으로 또 유효한 매매 전략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에서 다양한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2부에서도 더욱더 알찬 이슈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